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는 사사기 2장입니다. 가나안 제2시대 본격적인 서막이 오른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를 에브라임 산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건너뛰어 오늘 본문 11절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는 문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눈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당시 바알의 제사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접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에는 온갖 지저분하고 타락한 행위들로 가득한 행음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신전에서 바알 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쾌락을 즐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바알 신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면 그 바알 신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내려줄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뒹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연약함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또한 들어왔습니까?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3대 4대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성도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는 맹수의 눈이 아닙니다. 긍휼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여전히 작고 연약해서 세상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참 많지만 다시 말씀 잡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보실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이 5분 메시지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